안녕하세요. 미주 현안 토론 간사를 맡게 된 제임스 안입니다. 저희 미주 지역 토론 주제는 차세대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인의 역할,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주 지역 회장님들이 아주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옆 화면에는 저희 미주 지역에서 차세대에 관련된 행사 사진들을 모아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저는 오늘 Korean American 차세대들에 대한 정체성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인회는 한국 문화를 자랑하는 행사들을 통해 저의 차세대들에 대한 정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교육이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국의 역사, 문화, 예술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 깊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나 한인회에서는 한국 문화 강좌를 개설하고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한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한인 단체나 모임에 참여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한 회장님은 한인의 임원진들 구성을 일부러 젊은 분들을 영입해 그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에 제일 소외되신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리더십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는 한인 사회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리더들이 많습니다. 용기를 내어 리더로서 나서고 다양한 관점을 소용하며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하며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세들 중에 지금 우리 미주에는 훌륭하고 애국심이 강한 한인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모셔 저희 3세 어린 아이들께 멘토십을 통해 Career Day, Next Generation Leadership Training, 그리고 Korean American History 강의를 실시하는 겁니다. 저희가 Korean American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인 미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특별하며 가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넓은 사회에서도 우리의 가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미국에서 급증하면서 타인종들과 한인들에 대한 갈등이 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문화,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이민 역사를 모르면 앞을 바라보는 한인 사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엄청 재밌었어요.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 부탁드릴 것들이 있다면 위에 말씀드린 액티비티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입니다. 저희 모국에 대한 발전과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려면 한국 정부의 절실한 후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한인 차세대들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여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는 미주 한인 사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